눈이 예쁜 사람들을 위해서 사슴이랑 같이 생겼다, 사슴 같다, 사슴만큼 예쁘다 라고 하는데 우즈벡도 한국도 똑같이 이 표현을 잘 씁니다. 같은 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나 뭐 언어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습관들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인나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파리조드 아니면 한국 이름으로 송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소름돋게 엄청 많이 닮았던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는데 민족이 한국 사람, 얼굴이라든지 뭐 성이라든지 한국인들처럼 뭐 김씨나 뭐 박씨나 그러는데 이름이 다른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많습니다. 맨 처음에 그 김이 김치할 때 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K-POP이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언어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에서 언어가 순서를 똑같습니다. 완전 예전에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풀이 똑같은 우랄 알타이라는 그 언어적 가족에서 분리가 된 거라서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단어들의 의미까지 똑같습니다. 우즈베키어로 한 문장을 만들고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한국어로 옮기면은 다시 그대로 들어가요. 눈이 예쁜 사람들을 위해서 사슴이랑 같이 생겼다, 사슴 같다, 사슴만큼 예쁘다 라고 하는데 우즈벡도 한국도 똑같이 이 표현을 잘 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살롬게 야라샤 알리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호랑이가 지 얘기를 했을 때 온다. 우즈벡어로 이시작된 욕레생 글러그 고르나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뜻이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풍습입니다. 현대적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비교하는 것보다 과거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비교하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아직까지 되게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고 정형이 옛날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여자들을 시집을 빨리 보내거나 어른들이 말하면 모든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은 가족에서 아빠가 가장이다. 아빠가 무조건 엄마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한국에서 옛날부터 아들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우즈베키스탄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낳을 때까지 딸들이 많이 생긴 가족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5명 누나들이 있는데 6번째가 아들. 우즈베키스탄은 인종이 아시안 아닌 유럽이긴 하지만 같은 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나 뭐 언어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습관들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물론 한국이 제일 빠르기는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되게 느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좋은 미래를 만들고 싶고 굉장히 짧은 인간의 그 시계 동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싶긴 하는데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가끔은 되게 빠르게 결정하거나 빠르게 행동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한국에 직접 와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잘 알고 조금이나마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의 수가 제일 많은 나라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이고 가끔은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랑 같이 김치를 꼭 먹는 아저씨들도 계시긴 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코로나 전에 기획을 해놓으셨고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는데 아쉽지만 아직까지 그 기획을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오시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우리 엄마가 드라마를 통해서 제주도를 보고 저보고 하면 전사야 나랑 같이 한국에 가면 제주도 꼭 가봅시다 하셨는데 그래서 빨리 오실 수 있으면 꼭 제주도에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Mendan xavotir olishingizni aslo istamasdim. Bu yerda albatta yolg'iz yashashim oson bo'lmayotgan bo'lsa-da, hamisha har vaqt sizlarni e'tiboringiz, mehr-muhabbatingiz bilan to'lib-toshib harakat qilayotganimdan baxtliman. Koreyaga tashrif buyursangiz, albatta bu yerda yaxshi xotiralarni birga amalga oshirishga va'da beraman.오늘은 소중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비슷하고 닮았던 점들을 얘기해보았는데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전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